俺の名前はこうだ! 거울 지옥에서 있었던 일로 풀이 죽어있던 코오를 위해서 네네는 함께 여름 축제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눈치챈 하나코는 단둘이 놀러가려는 두 사람을 실컷 질투하죠. 하나코는 지방형이었기 때문에 학원 밖에서 열리는 그 축제에 갈 수도 없었는데 네네는 하나코를 달래며 선물을 사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코는 여기서 열리는 축제에 가면 되잖아 라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7월 7일 새벽 미사키 계단에서 모이자고 합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계단에 모인 일행들, 야코는 여자들은 준비할 게 있으니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데 코오는 하나코와 함께 야코의 능력으로 어딘가의 경계로 이동하고 그곳은 칠성날의 별 축제가 열리고 있는 7대 불가사의 경계가 아닌 또 다른 경계였죠. 이곳 축제의 참가자들은 모두 괴이며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여러모로 곤란해질 테니 하나코는 죽은 사람이 머리에 쓰는 청관을 코오에게 건네줍니다. 잠시 후 네네도 야코와 함께 경계로 들어왔는데 유카타로 갈아입은 네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네네의 모습에 반해버린 하나코는 무슨 말을 꺼낼지 고민하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박치기를 시원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두근거리는 감정과 함께 이마에서 위화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들은 본격적으로 축제 현장 속으로 뛰어듭니다. 사탕가게를 발견한 네네는 사탕값으로 인어의 비늘을 건네는데 경기에서는 현실의 돈이 의미가 없기에 가치 있는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하는 만큼 희귀한 인어의 비늘은 엄청난 고급품이었고 네네는 사탕을 뭉탱이로 봤습니다. 참고로 네네가 건넨 비늘은 목욕할 때 떨어진 비늘이고요. 호우는 사격가게에서 열심히 경품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에 네네도 도전을 해보고 그 결과 100점짜리 목회를 끔살하는 네네였죠. 호우와 네네는 노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보너스로 받은 종이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하나코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소원종이로 총 5종류의 소원종이를 모아서 똑같은 소원을 적은 뒤 행사장 안쪽의 조리대에 매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저 소문일 뿐이었지만 네네와 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별 축제의 온갖 노점들을 돌아다니며 종이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지막 한 장을 얻을 수 없었죠. 슬슬 축제의 막바지였기에 하나코는 이만 소원을 빌려가자며 불꽃놀이가 남아있으니 기운을 내자고 합니다. 자신이 모은 소원 종이를 바라보던 네네는 조금 전에 즐거운 경험들을 되새기고 모두에게 즐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리대로 향할수록 인파는 더욱 거세졌고 네네는 혼자 떨어지는데 그런 네네에게 손을 건네는 아주 스윗한 하나코의 모습에 네네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네는 행렬에 소와 부딪히는데 정신을 차린 네네의 주변의 환경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고 하나코와 코오도 사라졌죠. 그리고 그녀의 앞에 나타난 존재는 네네는 그 소년의 얼굴이 뭔가 낯이 익었지만 하나코의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죠. 이곳이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네네는 소년에게 연도를 묻는데 소년이 가르친 전단지 속 날짜는 무려 1964년 7월 7일이었습니다. 50년도 더 전후로 돌아와버린 네네는 큰 충격에 휩싸이는데 소년은 그런 네네를 미아라고 생각하면서 소원을 적으러 조리대에 갈 건데 겸사겸사 그 근처의 미아 보호소에 같이 가주냐고 묻습니다. 이에 네네는 소원 종이를 이용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년의 빨간 소원 종이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물론 소년은 아무 대가 없이 네네에게 소원 종이를 줄 수 없었고 왜 그렇게 소원 종이를 탐내는지를 묻는데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된 네네에게 소년은 먹을 것을 건네줍니다. 무려 동정하는 얼굴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야 그럴게 네네는 소원 종이를 얻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구라를 한가득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년은 그런 네네가 불쌍하다며 특히 발목이 많이 부었다고 하는데 소년은 네네를 차버리고 사기를 친 가상의 남자들을 나쁘다고 여기며 자신이라면 훨씬 더 많이 잘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네네는 하나코가 했던 말을 어렴풋이 떠올리죠. 그렇게 네네는 소년의 이름을 묻는데 가 어린 하나코라는 것을 알게 된 네네는 자신의 이름도 밝히며 소년을 아마네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15분이 지나 먹을 것을 모조리 먹어치운 아마네는 사실 동생이랑 같이 왔지만 동생이 3시간 동안 뽑기만 하는 바람에 함께 저녁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네가 와줬기에 외롭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네네는 그런 아마네 입가에 묻은 밥풀을 직접 치워줍니다. 그러자 아마네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죠. 아마네는 소원 종이가 그렇게 갖고 싶은지를 재차 묻고 자신은 이 종이에다가 우주 비행사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적을 예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끝까지 가서 달과 태양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아만의 표정은 정말 한없이 해맑고 순수해 보였죠. 하지만 그는 함께 밥을 먹어준 네네에게 종이를 양보하기로 하며
때마침 시작된 불꽃놀이는 드넓은 하늘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고 마치 꿈처럼 예쁜 이 광경에 레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쁜 불꽃놀이도 자신의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전부 꿈이라면 자신의 옆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이 소년이 몇 년 후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마는 것도 사실은 꿈이었다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는 레네였죠. 잠시 고민에 빠진 레네는 자신이 모은 소원 종이까지 모두 합쳐서 아만에게 내밉니다. 이 종이들을 이용해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질 거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러자 아만에는 평생 남자친구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묻고 레네는 뒤늦게 소원 종이가 없으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때 레네의 눈앞에 견우의 손에 죽은 소의 행렬이 나타나고 레네는 만약 소와 다시 부딪히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레네는 아만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데 그렇게 눈을 뜬 네네를 반긴 것은 하나코 일행. 아무래도 네네는 행렬에 부딪혀 날아간 뒤 한동안 기절을 했던 모양이죠. 어린 아마네와 만났던 것은 그저 꿈이었을까요? 하나코는 네네가 기절한 동안 불꽃놀이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네네는 꿈속에서 불꽃놀이를 봤다며 진짜 예뻤다고 자랑합니다. 한편 어린 아마네는 소원 종이들에 무슨 소원을 작성했을까요?